은표 할아버지 병원에 여러 날 계실 모양인데 은표 병원에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니? 서울에 배달하는 차가 있어서요. 왔다 갔다 해요. 어머님. 그래?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으면 은표 집에 데려다 줘야죠. 그래야지. 은표를 한 대짬을 재울 수야 없지 않니? 가마. 저 양반이 은표를 안 찾겠니? 성한 몸도 아니고 병원에 누워 계신데 은표 보고 싶다고 안 하겠어? 그러시겠죠, 뭐. 은표 자꾸 찾으시면 그럴 때마다 은표 데리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거 없이 그냥 우리 집에다 두어라. 당분간만 그러라는 게다. 아버님 퇴원하시면은 그때 다시 은표를 데려가고 편한 대로 해라. 난 아무래도 좋으니. 가마. 은표 뭐 사달라 그러면 사줘라. 너도 배고프지 말고 때 맞춰서 밥 사 먹고. 걱정하지 마라. 쉽게야 돌아가시겠니? 가만. 어머님. 언니아가. 울지 마라. 너 힘든 거 안다. 다시 오마. 어떠냐? 아,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아프대? 모르죠. 검사 다시 다 해보고 그러면 뭐 내일이나 모레쯤 결과 나올 거라는데요. 별거 아닐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아이고, 깨병이라면서요. 이놈의 피는 또 그 말꼬리 물고 늘어지네. 그 의사들 눈치가 심상치 않던데요. 뭐라는데? 뭐라고 말은 안 해도 그거 있잖아요. 의사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없어. 겁주는 거야, 그 사람들. 응. 아니, 그 병원에 영태형 동생도 있대는데 그 일이 겁주겠어요, 아버지? 길중아, 너 나중에 혹시 저 이 애비 저 병원에 입원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의사들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라 환자들 가족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의사들은 안 그래요. 아저씨가 돌팔이 의사들만 보셨나 보죠. 난 병원 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이고, 자네가 무슨 걱정이야. 요즘 해산하는 거는 고양이가 새끼 나는 것보다 수월하대는데. 아, 아주머니도 참. 아, 어떻게 사람하고 고양이하고 비교를 합니까? 영란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인류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통분만으로 그냥 쭉 납해줄게. 아, 이 사람은 그 애 낳는데 무슨 돈을 써? 옛날엔 집에서 들들 잘도 놔두고만. 아유, 그럼 안 되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또 판정 맞은 소리. 아이, 그러는 저는 우리들도 전부 그 병원에 문병 가야 할 텐데. 창성아, 이 봉고 신세진지자. 어? 아이고, 제 썩은 봉고를 어떻게 타고 가십니까? 기층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죠. 뭐 이게 서울까지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가? 오토바이 타고 뒤에 있다가 바람 맞으면 말이야 입 돌아가 이런. 양씨 아저씨는 그냥 집에 계세요.
병은 시끄러워서 은폐하라면서 쫓겨나면 어쩌려고. 이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그래. 에? 환자 앞에서 떠들썩 해줘야 그저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편안히 누워있는 거예요. 안 그러네 장사가? 예, 본거 대단하겠습니다. 가만 있거라. 나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 테니까 다들 기다려. 알았지? 아니, 병원 가는데 양씨 아저씨가 왜 옷을 갈아입는데요? 깨끗이 갈아입고 오라고. 어? 꾀지제 해가지고 몰려가면 은표 한 번에 기죽어요. 어? 그러니까 쫙들 뽑아입고 오라고. 알았지? 양씨 아저씨, 양씨 아저씨는 그냥 집에 계시면 좋겠구만요. 그런 소리 마라. 성한 녀석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아이고. 엄마, 아유 하루 종일 집 빼놓고 어디 갔었어? 엄마 은표 보고 싶어갖고도 병원으로 쪼르르 달려갔었지? 은표 병원에서 잠재우기 못해서 어떡할까 하고 가봤다. 엄마, 아유 올케 생각도 좀 해주구려. 민정몸도 왔더라. 올케가? 시황지사 일이 이렇게 된 거 삼자대면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겠다. 아니 삼자대면이라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요? 안민주엠이랑 은표엠이랑 나하고 셋이서 머리 맞대고 의논하면은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어머머머, 기가 막혀서. 끊어라. 아니 삼자대면이라니? 사장님, 계산 다 뽑아놨는데요. 아 몰라야, 그거 내일 보면 되지 않냐. 얘는 진짜 무슨.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렇게 대신 나 민주 대리로 가기로 해놓고서 어떡해. 사장님 아이디어 멋지지 않아 언니? 꽃과 봄의 여인들. 야, 패션쇼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환상이라면서? 아유, 사장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모델들은 웃으면 안 되는 거야. 딱딱한 것보다는 낫지. 아, 우리 사장님 요즘 이상해지셨다고. 하여간 속도 좋다. 아, 그 얘긴 그만해. 나야, 그만하자니까. 그렇게 짜증내면서 거긴 못하러 갔어? 민주 아버지 어떤 얼굴 하고 있나 보고 싶어서. 봤더니 편했어. 누가? 이 사람이구나. 내가 기다린 사람이. 세월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내 앞에 서 있는 한상진 씨가 그 순간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 그게 무슨 뜻이야? 그저 편했다고 한편으론 가엾다는 생각도 들고. 가엾다? 옷 마무리들 다 됐어? 어, 예, 다들 가요. 사장님, 바닥에 꽃잔시 간 거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기집애. 아,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좀 늦는다고 그냥 휙 가버리면 어떡해. 아휴, 정말. 야, 민준아? 야, 고모 30분밖에 안 늦었다. 아, 엄마한테 너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확 가버리면 고모 입장이 뭐가 돼? 걱정 마, 고모. 엄마한테 잘 말해줄게. 야! 너 어디야? 병원. 응? 병원? 은표 보고 싶어서 병원 가는 거야. 나 거기 어디...